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네, 플로우 타입. 자, 이것도, 오, 이거 라우드스터예요. 이거, 우리, 계속 했었죠. 네, 5와트, 퍼플인드 하면서 막. 와, 얘, 되게 진짜 사운드, 너무 잘 빠졌어요. 얘 75와트로 변경해주는 라우드스터, 뭐, 플로우 파워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제품 할 때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데기탐 쭉 보신 분들은 이미 저거 이제 리뷰를 하는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뒷부분 저 이거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인프시고요. 이 온오프 스위치 얘도 앰프 헤드기 때문에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얘도 전용 아답터가 있죠. 그리고 스피커 아웃풋 이거는 이건 4옴이나 16옴 자동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물리는 그런 아웃풋이에요. 볼륨 하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앰프 헤드랑 좀 물려봐서 얼마나 부스트가 된지 라우드스터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자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레거시 했을 때 항상 얘를 물려가지고 5와트짜리 그 앰프 헤드가 출력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물론 홈레코딩이나 집에 사용하거나 뭐 할 때 무난하지만 어쨌든 공연장에서나 아니면 좀 더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친구를 물려가지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잠깐 보여주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따로 됐는데 LP 있으세요? LP 있어요. 있어요? LP 있어요. 턴테이블 갖고 계세요? 네, 턴테이블 있어요. 자, LP를 턴테이블에다 이렇게 바늘을 딱 올려놓으면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모기 소리만 이렇게 나죠. 그쵸. 나죠. 그거 읽어요. 자, 그거를 야, 나는 여기보다 좀 트레블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여기보다 베이스가 좀 더 있었으면 잘 들리겠다. 요게 프리브고요. 아하. 그 모기 소리 자체는 모기 소리입니다, 그냥. 네네네. 그걸 우리가 라우드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크게 만들어주는 게 파워 앰프입니다. 맞아요. 네. 출력 자체를 높여줘서 그 사운드를 확장폭이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 앰프죠. 네. 그래서 얘가 있으면서 해서 그 안에 음압이나 음역대가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저 앰프를 보면 파워부 쪽에 이제 그 막 616 같은 거, 6V6 같은 게 꽂혀 있는 두 개가 트위니벌브 같은 게 두 개 꽂혀 있어요. 거기가 파워부고 네네네. 나머지 조그만 잔챙이 진공관이 착착착착 꽂혀 있는 데가 음을 보정해 주는 프리부입니다. 네네네. 프리앰프에는 복잡하죠. 프리앰프는 생긴 게 복잡해요. 트래블도 달렸고 베이스도 달렸고 그렇죠. 인프도 달렸고 뭐 달렸고 EQ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파워앰프는 되게 간단해요. 보통 이렇게 이것만 하나 달려있던 든지 아니면 뭐 투 채널이면 두 개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밖에 없고 파워부에서 소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톤 변화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거예요. 예, 예. 맞아 맞아요. 예. 그래서 우선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한 거지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되게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힘도 엄청 많이 실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파워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뭐 컴퓨터에다 녹음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없어도 됩니다. 그쵸, 그쵸. 있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못 읽어 막 너무 세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고 이제 난 라우드 스피커로 듣고 싶다. 공연장에서 좀 쓰고 싶다. 네네네. 무조건 파워 앰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퍼포먼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제 플로어 타입의 이펙터로 나노 시리즈로 연결을 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얘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네. 네. 그러면 사운드 우선은 지금은 작게 지금 출력이 돼 있어요. 네. 미니멈으로 하면 안 나오죠. 네. 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파워가 지금 솔직히 조심스러운 게 출력을 들려드리기가 애매하죠. 아, 그 정도까지. 엄청나죠? 예. 오우. 자,
그러면 아 잠깐만 여기서 네. 얘 그냥 얘 다이렉트로 꽂아서 한번 봐 보여드려요. 생각 그 좋은 생각이죠. 네 이거를 그냥 아웃풋에 예 샌드백 바이너리 아웃풋에 꽂으면 네 와 진짜? 예 요 정도밖에 안 나가죠? 안 나가겠죠? 대박. 볼륨을 지금 90인데 오. 예, 이게 프리앰프의 소리입니다. 어. 예, 프리앰프가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고요. 이걸로는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네. 거기서 다시 그래서 이 파워를 연결해서 얘를 거쳐 갖고 네. 힘이 세지고 아. 그렇지. 이게 자, 여기서 꽂았을 때 이렇게 출력이 안 나온 게 얘는 그 앰프 헤드라기보다는 이펙터죠? 네, 이펙터죠. 그 앰프 프리만 네, 그 0, 조절만 0. 몇 와트 정도 될 거예요. 뭐 네. 굳이 환산을 하자면 네, 네 근데, 헤드 출력이 안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나노 시리즈는 네. 그래도 한 5와트 정도 되니까 네, 됐었었죠. 그때 큰 앰프에서 똘똘이 앰프 한 1, 2 볼륨 정도는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장장장장 이 정도 이렇게 뭐 한, 근데 집에서 5와트짜리 앰프 쓰면 네, 나름 네. 되게 커가지고 네. 볼륨 별로 안 올리거든요. 네, 한 이 정도 소리 나요. 이렇게 네. 나는.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 쓸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공연장이나 뭐 출력이 커야 될 때. 네. 그럴 때 얘가 뭐 해주는 거죠. 이제. 어, 장난 아니죠. 근데 클린톤 좋네. 클린톤 어. 여기서도 클린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파워는 우리한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프리는 음 색깔을 조절해갖고 예쁘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뭐 그러면 파워 앰프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굳이 진 공간을 이렇게 뭐 이러신 분 있는데 파워 앰프마다의 그 개성은 또 있어요. 아하. 마샬 파워랑 팬더 파워랑 복스 파워랑 조금 그 진 공간 그 쓰는 위치나 그 네. 어떤 그 확장폭, 대역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네. 파워앰프에도 많은 톤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디오 시그널 체인이 마지막에 도달하기 전에 물려주는 뭐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앰프 페달이나 앰프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 캐비넷과 이렇게 큰 캐비넷을 구동시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파워앰프를 마지막 단계 해서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서 네. 네. 하는 거죠. 네. 포터블 플로어 알루미늄 케이스에다가 그리고 이게 4옴이나 16옴 그 자유자재로? 가리지 않게 예, 자유자재로 네. 그냥 꽂으면 뭐, 그 범위 안에서 임피던스 값을 자동 호환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네. 이제 이 라우드스터가 있었기에 네. 우리 저렇게 명 모조 어테커나 뭐 이런 네네. 게 나온 게 된 거죠. 그 이걸 베이직으로 다 심은 거예요. 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솔직히 플로어에다 놓기보다는 네. 그냥 캐비넷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펙터 베이에서 해갖고 우리 조그만 프리앰프 있잖아요. 나노 시리즈에서 이렇게 나가서 거기다 딱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얘는 이 자체가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네. 캐비넷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여기서 소리가 나신다고 하시는 그 뭐 게린이들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분들 있어요. 병아리들? 네, 있어서. 네. 아, 저 마샬 헤드만 봐도 저 마샬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저기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왠지. 네, 어. 거기도 스피커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메사부기도 여기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그렇게 커버를 쳐놨으니까. 네. 근데 안 납니다. 이거는 진짜 초보들을 위한 얘기다. 네, 와, 네. 죄송해요. 네. 안 납니다. 거기는 네. 그냥 기계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게 방열판이지 스피커가 아닙니다. 방열.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앰프 파워 앰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설명으로 파워 앰프는 이런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출력을 도와주는 앰프의 파워를 높여주는 파워 앰프다. 네. 뭐 원래 전자 오디오 신호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아,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귀로 감지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라우드스피커와 함께 구동시키기 주기 위한 네, 장치라는 거, 중폭의 네. 장치라는 거 하면 되고요. 이건 뭐 한 줄평 그냥 간단하게 주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출력이 워낙 낮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때. 네. 딱 이거 우리 라운드스터에 맞게 한 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죠. 라운드스터 증폭하기 전에 네, 프리브 네, 자체의 네. 자기 톤이나 이런 것들 잘 갖고 다음에 싹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프리 앰프의 메이크업 픽서. 어, 그렇죠. 네, 메이크업 네. 픽서. 네, 마지막 단계. 네. 기초하니까 갑자기 기초 화장품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 단계. 저는 뿌려주면 단단하게. 네, 딱 고정. 어, 그렇죠. 아주 맞. 그 예쁘게 꾸며놓은 애들을 더 예쁘게 쭉 유지시켜주는 그런 파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라우드스터. 그럼 이거 별점은 어? 아 뭐? 이거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아 25만 원이다. 25만 원. 24만 9천 원. 24만 9천 원. 파워 근데 얘 하나로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럴까요? 이거 사놓으면? 그렇죠.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아무거나 테스트 하시면 다 여기다 물려갖고 쓰시면 그쵸. 스피커에서 소리 팡팡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써왔던 예. 거고 그러니까 이거 쓰는 이유는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어, 너무 편해요. 자, 몇 대? 몇? 8.5. 8.5. 오, 이게 기초야, 우리. 아, 어, 왜냐면 네.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예, 네, 뭐 우리가 근데, 만약에 파워 앰프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로드스터 예. 궁금하셨던 분들 그냥 이렇게 조작하면 된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파워 앰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얘도 되게 좋아요. 얘 좋아. 야, 얘도 좋고. 네. 바이너시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텐데요. 어, 계속 코로나 좀 네. 없어지면 언제쯤 우리 비대면으로 아니, 아 대면으로 이약 물고 기다리면 오겠죠. 만날 수 있을지 저 진짜 네.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나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하게. 예. 네. 설도 이제 네, 지나고 있으니까. 네, 네. 마음만 좀 더 넉넉하게 풍요롭게 주위 사람들 잘 챙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